자, 그다음에 그 여러분 취소. 무슨 소? 취소. 여러분 취소는 일단은 뭐 한 것을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걸 취소라 그러는데 그지? 여러분 그 그러면 이제 무효는 어떤 걸 무효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법가대학에서 이야기할 때 그지? 원래 법률 행위는 무성벽해야 증상이다. 완벽해야 증상이거든. 근데 법률 행위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예? 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건 이제 판결문이나 이런 데서 잘 나온다 이게. 금방 뭐랬노? 중대한 하자 일 때는 무효. 그 다음에 취소도 하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당사자가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뭐하고 유효. 이의를 제기하면 원리 원칙대로 뭐다? 무효. 그게 취소다. 취소도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크다 작다? 작다. 미미하다. 그래서 당사자가 뭐 삼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문제 삼으면 뭐? 무효. 그래서 취소는 넉자.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다? 유효. 근데 하자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당사자가 취소하면 뭐? 무효. 그래서 취소를 무슨 정 유효라고 하노? 유동적 유효. 무슨 정 유효? 유동적 유효인데. 그러면, 여러분, 취소는, 여러분, 가, 을, 병 있잖아요. 그지? 그럼 일단 유효. 일단 유효잖아. 그지? 그럼 요, 갑이 취소권자다. 취소는 뭘 가지고 한대노, 아까? 의사표시. 네, 의사표시는 무슨 직? 오, 직, 상대방, 요거 잘 나온다. 의사표시 하는데, 무슨 직? 오, 직, 상대방. 꼭 기억한다. 취소 의사표시는 무슨 직? 오, 직, 무슨 방? 상대방인데.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54페이지 보면, 취소권자. 무슨 권자? 취소권자 해서, 민법에 딱 규정이 있다, 이게. 뭐, 몇 부류? 네 부류.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그럼 거기서 뭐가 핵심이겠노? 아니, 취소권자 지금 네 부류가 있잖아요. 그냥 쭉 외우지 말고 거기서 그러면 일단은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이잖아요. 뭐가 시험 문제 나오겠노? 대리인, 승계인, 확 집에 간다, 그러면. 가슴이 터질란다, 이게. 딱 보면 어느 거, 대리인과 승계인을 가지고 시험에 나오지. 무슨 인? 대리인. 그러면 여러분, 우리 했잖아요. 이미 대리인은 무슨 건 없고, 취소권 없고, 취소하려면 넉자, 무슨 수권? 특별 수권. 그치, 그거. 그거 가지고 낸다고. 그래서 거기 다만 이미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무슨 행위가 수권 행위가 필요하다. 그지? 그다음 승계인. 승계인은 여러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고 무슨 승계인도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는 시험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오면은 특정 승계인 가지고 나오면은 미친다.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그러면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서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특정 승계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시험 문제 나온다. 잘 봐라. 그럼 이게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갑의 토지에 누구 토지에? 갑의 토지에 누구? 을의 사기로. 누구의 사기로? 을의 사기로. 우리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하고, 우리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내게? 병에게 무슨 권을 양도했다? 지상권 양도했다. 예. 했을 때, 됐습니까?
취소는 누구한테 할 수 있노? 그럼 다시 또 갑이 토지를 누구에게? 정에게 양도했던 토지 양도. 자, 취소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는가? 취소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는가? 요거 하고, 예? 시험은 여러분 생각하는데 책에 그대로 절대로 안 논다. 법과목이 되게. 법과대학, 대학교 4학년 과목이라고.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고등학교처럼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지. 요거 한 개 하고, 잘 봐라, 이게. 갑이 을의 뭐에서 사기에서 됐습니까? 뭐를? 물건을 구입했다, 이게. 누구의 사기로? 을의 사기로. 그럼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근데 을이 그 물건을 누구에게? 정에게 물건을 처분했습니다. 어떻다? 취소 못한다. 취소 못한다고. 물건 구입했잖아, 그지? 뭐로? 사기로. 권리 취득. 사기로 권리를 뭐? 취득.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면은, 이건 법정 추인.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그거 57페이지 몇 페이지? 57페이지 법정 추인인데, 그러면 여러분 요 취소권자가 요 거기에 6가지 몇 가지? 6가지인데 그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다시 뭐 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나 전부 일부를 취소권자가 뭐한 때? 양도한 때. 예, 하나여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제. 요 잘 봐라. 그럼 어떨, 요 지금 갑이 사기 당했으니까 갑은 취소권자 맞거든. 갑은 취소권자 맞잖아요. 예? 갑은 취소권자 맞잖아요. 취소권자가 권리를 뭐 하면은 양도하면은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됐습니까?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근데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그 54페이지에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그러면 어떨 때는 양도하면은 이건 법정 추인이고 어떨 때는 양도하면은 특정 승계인이 되냐 말이지. 특정 승계인이 되면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면은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이 되면은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만약에 이게 특정 승계인이 되면은 누가 취소할 수 있다? 빨리. 누가? 갑? 또는 누구? 정의. 갑과 정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대. 예. 그럼 어떨 때는 특정 승계인이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법정 추인이고 어떨 때는 특정 승계인이 되냐고. 요거는 지금 갑 또는 정의 누구에게? 오직 누구에게? 을에게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거는 특정 승계인이다 지금. 무슨 승계인이다? 특정 승계인이다. 나온다고. 뭐가 다르노 이거? 책 있는 그대로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잘 봐라, 이게.
이거는 잘 봐라. 누구의 사기로? 누가? 뭐? 취득했지. 누가 취득했노? 여기는 누가 취득했노? 응? 누가 취득했노? 요거는 사기 행위로 여기는 물건 구입해가 이거 취득했잖아요. 취득했잖아요. 권리. 돈도 줬지만 지금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 지금 당했잖아요. 10만원짜리를 지금 18만원 주고 샀다고 뭐 당해가지고? 사기 당해가지고. 얼마 주고? 18만원 주고. 그럼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건 취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그럼 바로 물건 주고 취소해야 되거든. 근데 물건 팔았다? 취득한 권리를 다시 금방 뭐래노? 취득한 권리를 다시 취득한 권리를 다시 취득한 권리를 다시 누가 취소권자인데? 갑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면 법정 추인. 여기는 누가 취득했노? 을이. 갑은 취소권자인데 어쨌든 을이 사기했으니까 갑은 취득한 거 있다 없다? 없지. 누구 토지에? 갑의 토지, 자기 토지에 누가 을의 사기로 을이 취득하고 상대방이 양도했다. 취득한,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 무슨 자? 제3자. 요거는 뭐를 양도했노? 자기 토지, 피해 목적물, 뭐 어디에 피해 입었노? 토지에 무슨 건 설정해 줌으로써. 뭐만 입었노? 피해. 뭐만 입었노? 피해. 누가? 취소권자가. 뭐 입었노? 피해. 피해 목적물, 뭐? 토지. 피해 목적물을 양도. 다시 피해 목적물을 양도. 피해 목적물을 양도. 무슨 추인? 아니, 뭐? 특정 승계인. 그래서, 갑 또는 정이, 오직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피해 목적물을 양도했다.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 뭐? 법정 추인.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고, 있네. 고, 취소의 상대방은 무슨 직? 취소의 상대방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55페이지 보면 취소의 상대,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슨 방?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권리가 양도되어 있다라도 취소는 전득자가 아닌 본래인 누구? 상대방. 금방 요거 금방 한 거 요거. 누구 토지에? 누구 토지에? 갑의 토지에 누가? 을이 사기로 지상권 취득, 지상권 옆에다가 취득한 게 붙여놓는다. 무슨 건 취득? 지상권 취득. 누가 취득했노? 을이,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 지상권을 양도했다.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면 정은 무슨 자? 제3자고. 그러면 갑은 취소권자인데 토지는 피해 목적물. 토지는 뭐? 취소권자의 피해 목적물을 토지를 누구에게 등기? 빨리. 병. 병은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그럼 취소는 누가 할 수 있다? 갑과 병이 누구에게? 오직 누구에게? 을에게만. 됐습니까? 갑 또는 누가? 갑 또는 누가? 누가? 정이. 아, 병이. 거기는 병이라 해놨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꾸자. 책처럼 됐습니까? 갑 또는 누가? 병이. 갑 또는 누가? 병이 누구에게? 갑 또는 누가? 병이 누구에게? 을에게만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잘 나온다. 어려운 거에 해당한다. 이게 요 예를 기억한다. 취득은 누가 취득했다? 상대방이. 여기는 취소권자는 취득한 거 있다 없다?
없고 처음부터 누가 토지 가지고 있었고 갑, 그 갑의 지상권 설정해 줌으로써 토지에 뭐만 입었고 피해, 피해 목적물 양도했다.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누가 취득했노? 갑이 뭐를 취득했노? 물건, 취득한 물건을 양도했다.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지금 됐습니까? 끝. 짱짱짱. 이거 상대방은 무슨 직? 오, 직. 그지? 뭐 그런 거 기억하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취소하면 뭐가 되노?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뭐?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지? 하는데, 근데 제한능력자는 항상 무슨 갚아? 막 갚아. 자기는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하지만 자기가 줄 때는 무슨 이익? 현존이 뭘지라도 악이일지라도 선악불문하고. 그지? 그거 기억한다. 그래서 이런 56페이지. 무슨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는 뭘지라도 악이일지라도 현존이 한도 내에서 살아남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무슨 갚아? 막 갚아. 그 다음에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시 뭐?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아까 두 개 기본 요건. 불할 가능성. 이거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그거. 그 두 개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일부 취소는 불할 가능하고 유지하려는 무슨 적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은 무슨 취소도 할 수 있다?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그지? 그 다음에 이번은 그 판례인데 시험 지문에 잘 나온다. 중개사에서도 우리 책을 내도 몇 번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 이번에 그 왜 없다고? 이번은 왜 없다냐고. 제외하니까 저번에 했잖아요. 기출문제 했잖아요. 제외됐으면 아예 금방 말했나? 그렇지. 아예 매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취소라는 게 없다. 그치? 여러분 취소라는 것은 일단은 뭐 해야 승립도 하고 유효해야 취소라는 말 쓰지. 그러면 아까 했죠. 그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러면 아까 했죠. 그 특정 부분은 아예 매매 계약 자체가 승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취소 있다 없다? 없다. 왜? 아예 매매 자체가 제외됐기 때문에 아예 매매가 승립하지 않았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뭐 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주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 그래서 여러분 취소에서는 뭘 가지고 내냐? 취소에서는 뭘 가지고 내냐면은 뭐 가지고 내겠노? 아까 취소권자 4개 내부류 중에서 대리인과 승계인을 가지고 낸다고. 딱 하고 나서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서 딱 봐라 말이 이제 뭐가 나올 건지.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막 이게 따로 오면은 이게 빙빙하면 안 되고 딱 하고 또 선생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이게 딱 하면은 무슨 건자 취소건자 내부류 중에 나오면은 뭐 대리인과 승계인. 그럼 승계인 중에 아까 대리는 임의 대리는 없는데 늑자 특별수권 승계인은 무슨 승계인도 된다? 특정 승계인. 요거 꼭 기억한다. 요거 요 유형을 기억한다 말이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그럼 뭐 때로는 취소권자가 이전하면 법정 추인되고 때로는 취소권자 이전하면 특정 승계인이 되냐면은 법정 추인되면 아예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특정 승계인이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법정 추인되려면은 아까 요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뭐 한 것을 취득한 것을 양도하면은 뭐 법정 추인. 여기는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처음부터 토지 가지고 있었고 뭐 한 것도 없다. 취득한 게 없다. 취득은 누가고? 상대방. 여기는 토지에 뭐만 입었고 피해 목적물 양도하면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무슨 직?
오직 상대방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추인을 강의된다. 뭘 강의된다? 추인. 무슨 인? 추인. 추인. 추인인데 무슨 인? 추인. 무슨 인? 추인. 추인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은 추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유효. 무슨 요? 유효. 어? 무슨적 유효? 유동적 유효. 그지? 무슨적 유효? 유동적. 근데, 자, 요 무슨권자가,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 하면은 뭐해서?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맞습니까? 예. 그지? 그럼 유효를 하려면 무슨권자가,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유효하잖아요. 그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근데 취소권자가 유효로 하려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그럼 자, 유효로 할 것인지 무효로 할 것인지 누가 결정? 취소권자. 그럼 취소권자는 취소하면 뭐가 되고? 무효.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뭐? 유효. 근데 취소권자가 가만히 있어도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확실하게 내가 취소하지 않고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한다? 추인. 누가 노? 취소권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법 143조 취소권자는 무슨 권자? 추인권자. 그지? 그러면 어쨌든 취소권자가 요 추인 의사표시하면은 추인은 뭐라고 하냐면 취소권의 포기. 취소권의 포기 의사표시인데 요 추인이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그때부터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그지?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누가 한다? 취소권자가. 그러면 취소권자는 바로 무슨 권자? 추인권자. 아까 취소권자 4개 대라.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 차고 사이강박. 그 다음 뭐, 대리인, 승계인. 그럼 거기서 자, 제한 능력자 가지고 예를 드는데,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 요 사람이다. 팔, 다리.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 제한 능력자 원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누가 해야 되노? 법정, 대리인. 근데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취소할 수 있노? 제한 능력, 보면 법정된 당연히 할 수 있고,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왜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게 하냐면, 제자리 돌아오는 거니까. 제자리 돌아오면 원래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럼 취소권자는 바로 무슨 권자래노? 추인. 그럼 제한 능력자 추인은 한다, 못 한다? 못 하지. 왜? 제한 능력자가 취소도 하고 추인도 하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뭐, 능력자지,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제한 능력에 제자리 돌아오는 거는 하지만 뭐는 못한다? 추인은 언제 해야 되노?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됐습니까? 뭐가 되고 난 뒤에? 다른 말로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뭐 할 수 있다? 추인. 이걸 법률용으로 뭐라노? 취소원인. 취소원인은 제한능력이지. 어? 뭐 끝난 후에 종료 후에 소멸 후에 이런 말 쓴다. 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 할 수 있다. 이걸 그냥 간단히 그럼 법률용으로 넣자. 빨리 취소원 한 개만 통일하자. 취소원인 끝난 후에 종료 후로 통일하자. 그러면 취소원인 종료 후에 뭐 할 수 있다? 추인. 이걸 쉽게 하면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그러면 자 차고 사이 강박 당했습니다. 띵한 상태에서도 뭐는 할 수 있다? 취소는 하지만 띵은 뭐는 못 한다? 추인은 못 한다. 이게 추인은 언제? 띵에서 벗어난
이후에 그걸 법률용어로 넉자 벌레 취소 원인 종료 후에 그러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종전에 취소 안 했으면 뭐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그럼 자 취소는 언제든지 띵 정상 요 앞에 아무런 말이 없거나 아무런 말이 없거나 당사자 다시 아무런 말이 없거나 뭐 당사자는 언제 취소는 언제든지 취는 항상 취소 원인 끝난 후에 종료 후에 누구일 때 당사자 그러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당사자를 가리킨다 근데 법정 대리는 꼭 앞에 다섯 자 법정 대리인 이 이런 말 쓰거든 그럼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 비정상 빨리 정상 그래서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고 취소 언제든지 뭐 취인 근데 법정 대리인한테 넉자 취소 원인 끝난 후에 이런 말로 오면 OX X 끝 그치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거기서 그러면 56페이지 이번 취인의 요건 무슨 권자가 해야 되고 취인 권자가 해야 되고 취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건 누구를 가리킨다 빨리 당사자 그렇지 따라서 무능력자인 무능력자가 뭐가 되고 난 뒤에 능력자가 된 뒤에 하여하고 차고 사기강박을 한 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뭐 한 뒤에 벗어난 뒤에 뭐 해야 된다 취인 그러나 법정 대리인한테는 요 취소 원인 끝난 후에 이런 말씀은 OX X 왜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 비정상 정상. 그래서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인. 그럼 그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 그럼 자, 이런 의사표시로서 취인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취인.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뭐 해야 된다? 취인. 근데 법정 취인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다. 법정 취인의 경우는 알고서 행위할 필요는 없다. 일반 말로 하는 것은 뭐 하고서 알고서 알면서 뭐 한다 취인. 근데 법정 취인은 아까 행위로서 하잖아요. 법정 취인은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됐습니까? 짱짱짱 그게 포인트다. 그냥 단순하게 안 논다. 쟁점. 그다음 취인 방법. 무슨 표시로 한다? 의사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로 한다. 그지? 그럼 효과. 그럼 취인하면 그때부터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유양거로 확정되고 무슨 효과 없다? 소급효과 없다는 말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의사표시가 있는 그때부터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그 다음 법정취인. 여러분 법정취인은 누가? 취소권자가 요 여섯 가지 행위. 아까 취소권자가 몇 가지 행위? 6가지 행위. 근데 여러분 가로 2번과 가로 5번은 다시 뭐 가로 이행 청구와 반가로 5번 권리의 양도는 오직 무슨 직 누가 해야지 취소권자가 해야지 2번과 5번 앞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넣으면 무조건 OX X 그것만 잘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법정 취인도 마찬가지. 당사자가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을 뭐라고 그러노? 취소 원인 끝난 후에 해야 된다. 그럼 일반 취인이든 법정 취인이든 항상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말로 하든 행위로 하든 행위 여섯 개 하는 거 이걸 무슨 취인? 법정 취인이지. 그러면 어쨌든 법정 일반 취인이든 법정 취인이든 당사자는 항상 뭐 정상 늑자 빨리 취소 원인 끝난 후에 근데 일반 취인은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근데 법정 취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맨 밑에 법정 취인에는 취소권자 이들 행위를 하면서 이를 보려하지 않아야 뭐를 보려하지 않아야 이를 보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근데 아까 했죠 일반 의사 표시로 하는 경우는 무슨 표시로 하는 경우 의사 그럼 그 당사자가 아 내가 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추인한다 인식하여야 되지만 무슨 추인의 경우는 법정 추인은 누구의 신뢰를 보하는 제도냐면 상대방. 그래서 취소권자가 자기가 무슨 권자인지도 모르고 취소권 여섯 가지 중에 한 개 했다고. 근데 누구는 취소권자인 줄 알고 있다. 상대방은. 그럼 저 사람 아 뭐 하지 않겠구나 취소하지 않겠구나라고 믿고 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네모박스 법정 추인에는 보통 추인과는 달리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일정한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5번과 2번. 5번은 아까 뭐 권리의 양도. 그 다음에 모의 청구는 이행 청구는 무슨 직? 즉 누가 해야지? 취소권자 한 경우에 하나의 법정 주인이 되고 무슨 방이 한 때는 상대방이 한 때는 법정 주인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소권이나 해제권 요 취소권 해제권 요 끝만 안 되고 아예 양도하려면 권리 자체를 뭐로 통으로 양도해야지. 다시 그 취소권과 해제권 안에 있는 권리를 뭐로 통으로 양도해야지. 무슨 것만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한 개인 무슨 것만 취소권이나 해제권만을 양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예.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시효 단기 소멸 제척기간 되겠습니까? 예. 요거 뭐 작년에 나와서 안 나오겠지 뭐 올해는 거지. 요거는 뭐 취소권 행사 기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 기간 안에만 취소할 수 있다. 예? 요 기간 안에만 취소할 수 있다. 요 기간 땡땡땡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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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지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거로 무슨 점? 확정. 유효한 것으로 뭐? 유효한 것으로 무슨 점? 확정. 유효한 것으로 무슨 점? 확정. 그럼 유효한 거로 확정돼버리면 다시 뭐? 유효한 거로 뭐 돼버리면 확정돼버리면 다시 뭐? 유효한 거로 뭐 돼버리면 확정돼버리면 다시 유효한 거로 뭐? 확정 다시 유효한 거로 확정돼버리면 다시 유효한 거로 확정돼버리면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뭐도 필요 없네. 추인도 필요 없잖아요. 유한으로 확정돼버렸으니까 뭐 없고 취소 없고 뭐 추인 없잖아요. 그럼 이 기간 안에 뭐도 하든지 취소하든지 추인하든지 그래서 유동적 유효. 이 기간 그게 뭐냐면은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법률행위 한 날은 뭐 한 날이고 계약 체결한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하면 이제 두 개로 나눠야지. 당사자는 뭐? 늑자 빨리 취소 원인 끝난 날로부터 3년.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는 당사자가 법률행위 한 것을 뭐?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둘 중에 한 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3번. 거기서 중요한 거는 몇 번? 3번. 요거는 제척기간이다. 무슨 기간? 제척기간. 그래서 요거는 당사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뭐 직권으로 조사해서 고려한다. 그럼 요렇게 그럼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법원 직권조사. 요 또 어떤 게 있노? 해제권.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그 밑에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느 거? 우리 점유권 행사기간 몇 년? 1년. 이런 거 전부 다 제척기간. 이런 건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한다. 되겠습니까? 예양완결권 몇 년?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이런 거. 그럼 어쨌든 그건 참고하고 위에 그 3번 그대로 나온다. 아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하는 거. 그럼 요거 말고 또 있다. 또 어떤 게 있노? 또 어떤 게 있노? 취득시효 기산점 한 개 더 적어 놓는다. 가로 3 해가지고 무슨 시효 기산점? 취득시효 기산점. 무슨 시효 기산점? 취득시효 기산점. 그럼 가로 4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뭐 법원이 뭐 직권으로 조사. 뭐 조사? 직권으로 조사. 잘 낸다. 그럼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조사해야 되는 거. 소멸시효. 무슨 시효? 소멸시효와. 그러면 당사 주장이 있어야 조사하는 거 소멸시효, 동시행, 유치권, 사실관습 네 개. 당사자의 뭐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 응? 소멸시효,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 뭐 이런가? 사실관습. 그럼 법원이 어떻게 당사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고려. 그럼 금방 아까 거기에 지금 가로 1, 2, 3, 4는 뭐 법원이 뭐로 직권으로. 오른쪽 판례 있잖아, 그지? 취소권은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때 3년이란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 도간지 여부는 당사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뭐한다? 조사고려. 잘 낸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 다음 조건 갑니다. 무슨 건? 조건. 이런 조건에서는 뭐 가지고 내냐면은, 여러분, 그죠? 요 조건, 기한, 조건 기한을 부관이라 하잖아, 그죠? 요 세 개는 전부 다 뭐,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뭐, 승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역? 효력. 그럼 효력이 불확실, 이건 뭐? 불확실하면 이건 무슨 건? 조건. 확실하면 이건 뭐? 기한. 그럼 대표적인 거,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오면 옷 주겠다. 내일 비가 오면 옷 주겠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모른다 하면 조건. 그냥 비가 오면 옷 주겠다. 요거는 뭐? 반드시. 받는다, 안 받는다? 받잖아요. 뭐만 오면은? 그렇지. 반드시가 되면 뭐? 기한. 모른다, 무슨 건? 조건. 됐죠, 그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정지 조건. 불능이면은 뭐? 무효. 정지 조건. 기성이면 뭐? 유효. 해제 조건 불능이면은 뭐 무효. 해제 조건 뭐 기성이면 뭐 유효. 아니요. 해분류. 해기무.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한다. 요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뭐 마이너스. 기성 조건은 플러스. 어? 불능 조건은 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유효는 뭐 플러스, 무효는 뭐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다 된다. 그럼 정지 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마이너스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뭐 정지 조건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플러스 유효. 해제 조건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요 유언은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은 요 그대로 나오거든. 요렇게 예우도 좋고 안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거 하는 게 낫겠죠, 그지? 산수. 근데 요즘은 워낙 수포자가 많아갖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대. 이게 진짜 한글 모르는 사람도 있대.
하면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근데 그거는 정상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응? 우리 학교 다닐 때, 미국 사람은 계산 못한다고 막 이런 거 했거든. 그때는, 우리 때는 전자계산기가 없고 추산으로 했다고. 그때는 막 해갖고 TV에 나오잖아요. 추산 쫙 하면은, 5살 되는 학생이, 5살 되는 어린이가 쫙 하면 한국 사람 천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천재가 아니고, 그건 누구든지 노력하면 다 되는 거고. 근데 미국 사람은 계산 못한다. 근데 미국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뭐, 계산기. 요즘 계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무조건 핸드폰 가지고 눌러든지 계산기 눌러야지 막 하면은 빨리빨리 안 되잖아, 이게. 왜? 생각이 거기 안 하니까 있으니까.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진짜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무슨 계산기 들고 다니니까? 전자계산기. 우리는 핸드폰 요즘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전화번호 그 할 때는 막 한 사람들이 막 100개씩 200개씩 넣었는데 어떨 때는 마누라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나잖아요. 왜 핸드폰에 마누라 딱 눌리면 나왔는데 번호 물은 모르잖아. 띠 깜짝이. 그지? 응.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뭐 해야 되고 꼭 해야 된다니까. 그거 해야 되고. 자, 근데 그 60페이지 보면 불법 조건. 무슨 조건? 불법 조건은 103조를 조건으로. 몇 조? 103조를 조건으로 하는 거. 불법 조건 무조건 무효. 전부가 무효. 뭐가 무효? 전부가 무효. 근데 예컨대, 여러분 그 예컨대에서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종료를 해제 조건 하면 무조건 무효다. 앞에 불륜이 아니고 정상적일 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일반 그 그냥 일반 그 선남선녀가 상대방하고 사귀면서 야 내가 자동차 주는데 1억짜리 사주는데 너 나하고 만나는 동안에만 너 만나는 동안에는 너 쓰고 너 나하고 뭐 하게 되면은 헤어지면 너가 자동차 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려면 조건에 하면 자동차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못 헤어진다고. 그래서 그냥 또 불륜이 아니라도 끝내면서 받았던 거 준다 하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그거 안 가면 외워버려도 좋다. 뭐,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 하면 뭐, 무효. 103조 무효. 근데 끝내면서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무효고, 끝내면서 주는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종료를 무슨 조건? 그 밑에. 정지 조건 하면 무조건 유효. 불륜일 때도 종료를 정지 조건 하면 뭐 유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뭐 불륜이든 정상이든 종료를 해제 조건 하면 뭐 무효. 근데 불륜이든 정상이든 종료를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여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기성조건, 그지? 이미 성취된 경우 하면 플러스. 무슨 뜻? 플러스. 하고 그게 플러스면 정지조건이면 그대로 뭐? 유효. 유효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 다음 플러스인데 뒤에 해제조건이면 마이너스면 뭐? 마이너스 뭐?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불능이, 불능 마이너스인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하면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유효,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마이너스인데, 그게 뭐, 플러스면은 뭐, 마이너스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기억하고. 그 다음에 4번. 성립 후. 조건 성취 전에 목적이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에서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뭐한다? 결정된다. 그 다음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뭐에 불과하다? 동기. 그런 거 기억하고 조건 붙일 수 없는 거 6번 짱 중요. 그럼 여기서 조건에서는 요거 정불무 정기 요거 하고 시험 문제 나왔다 6번 가지고 낸다. 몇 번 가지고 낸다? 6번. 뭐를 붙일 수 없는 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여러분 형성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못 붙인다.
됐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 않는 다음 같은 경우는 조건을 붙이는 거 허용한다.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유정, 유정 위에다가 하나 더, 유언.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다시 뭐, 채무 면제, 유언 유정. 하고 오른쪽 올라가서 뭐,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 내게 꼭 기억한다. 다시 뭐, 채무 면제, 유언 유정.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단동의도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늘 했죠, 그제? 그 다음에, 여러분, 해제해지는 조건 기한 못 붙입니다. 다시 뭐, 해제해지는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 붙일 수 있다. 그걸 무슨 조건? 하겠다 하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자, 음수평의는 조건 못 붙이고 기한 5. 음수평의는 조건 못 붙이고 뭐는 붙일 수 있다? 기한 붙일 수 있습니다. 다시 음수평의는 뭐는 못 붙이고 조건은 붙일 수 없고 뭐 기한은 붙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음보정은 음이라는 말 쓰고 있지만 음보정은 음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보정계약이다. 그래서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음보정은 여러분 음보정은 뭘 음보정이라고 하냐면은 요거 여러분 갑과 을이 음행위를 하는데 여러분 음행위는 뭐는 못 붙이고 조건은 붙일 수 없고 뭐는 붙일 수 있다? 기한. 그럼 을이 음행위를 하는데 을이 만약에 부도를 내면 친구 병이 자기가 뭐 지겠다? 책임지겠다. 보정을 썼단 말이지. 음보정. 이걸 음보정이란다. 예? 음보정은 단순한 무슨 계약이다? 보정계약이다 말이지. 그래서 뭐도 붙일 수 있고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보정 그거 잘 내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걸 만약에 조건을 붙였을 때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무슨 부가? 전부가 무효. 그 다음에 조건 승치여제인데 여러분 8번 9번 묻고 그죠? 조건 승치여제와 불승치여제인데 이거는 축구해가지고 뭐 골 못 넣겠다 뭐 어떻게? 반칙에서 방해 반칙에서 뭐? 방해 반칙에서 뭐 방해하면 골 넣을 수 있는 무슨 특기 주노? 페널티 특기 그걸 승치어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의 승치로 하면 방해한 때 뭐한 때? 방해한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뭐 된 것으로? 승치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방해하면 조건이 승치 언제 승치된 거로 보냐? 그런 거 잘 나옵니다. 방해한 때 승치된 거로 본다 하면 OX X 방해가 없었더라면 승치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또 잘 나오는 게 그거 잘 나온다. 고의로 방해한 경우는 당연히 승치된 거로 보죠. 아까 뭐 방해가 없었더라면 승치. 그 과실 꼭 기억한다. 과실에 한 방해도 승치된 거로 본다. 고의 과실 가리지 않는다. 그거 중요하다. 뭐에 한 방해도 과실에 한 방해도 다시 뭐 과실에 한 방해도 다시 과실에 한 방해도 뭐 된 거로 본다? 승치 되겠습니까? 그 다음 불승치여제 조건 승치로 이익받을 당사자가 다시 뭐 조건 승치로 뭐 이익받을 당사자가 뭐에 반하여 신의 승실에 반하여 조건을 뭐한 때 승치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뭐 되지 않은 것으로 승치되지 않은 거로 됐습니까? 부당하게 승치 다시 뭐 부당하게 승치하면은 조건은 뭐 되지 않은 것으로 승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조건부 권리는 어떤 권리를 조건부 권리라노? 아까 모른다. 모르잖아요. 내일 비가 오면 옷 주겠다. 받을 수도 있고 뭐 못 받을 이런 불안전한 권리잖아요. 불확실한 권리잖아요. 그럼 불확실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권리나 어떻게 똑똑똑 같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반 권리는 똑같이 처분하거나 하거나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소극적 보호는 상대방이 이걸 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 조건볼리 권리 중에 여러분 꼭 기억한다고, 시정은 가등기 할 수 있다. 두 개.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등기법에서 나온다. 금방 말해놓. 시기부와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일명 시정. 무슨 정? 시정.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오늘 어쨌든 정지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건부 권리는 일반 권리나 뭐 똑똑같이 취급한다,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부 권리를 뭐하여?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뭐하여? 위. 그럼 자,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지? 자, 여러분 가면 조건. 감히 을에게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 하잖아, 그지? 하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해 놨잖아. 이걸 담보 물건이라 하잖아, 그지? 맞잖아요. 그러면 자, 1번, 2번, 어느 게 조건부 권리? 예? 다시, 조건부 권리는 일반 권리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부 권리를 뭐, 위하여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어느 게 조건부 권리? 여러분 생각했던 것처럼 책에 있는 그대로 안 논댔다. 막, 야, 얼마든지 무궁무진하다, 민법아. 어느 게 조건부 권리 빨리? 그렇지, 1번이 조건부 권리. 위하여. 조건부 권리를 뭐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래 어느 거? 1번이 조건부 권리.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다 줄 땡겨서 한 게 적어놔 있네. 뭐 피담보 채권, 조건부 권리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자, 11, 12, 짱짱. 자, 11, 12, 무슨 짱? 짱짱. 여러분, 조건은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조건은, 정지는 뭐? 승치한 때 발생. 때 소멸, 해제. 언제부터? 때. 그래서 효력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때부터. 승치한 때. 부터 승치한 때부터 여러분 승치한 때 발생하면 정지, 승치한 때 소멸 뭐 해제. 원칙 소급, 그러나 뭐로서 특약으로서 소급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번도 중요한데, 1번 그 조건이, 조건 앞에 정지조건이, 무슨 조건? 정지조건. 정지자 한 개 집어넣어놓고 무슨 조건? 정지조건. 여러분 정지조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랬더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면? 시계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여러분이 뭐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합격증 들고 와서 선생님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준다 했잖아요. 뭐 주세요? 뭐 거기에서 조건이 승치되었다는 사실, 합격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노? 여러분이 권리를 모하는 자, 취득을 주장하는 자. 그럼 여기에 핵심이 뭐가 핵심이고? 성취 사실은 누가 입증? 권리 시계 받을 여러분이. 권리 취득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다시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유지하려는 자,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습니다 했더니 예? 무슨 시험에 합격하면? 이번 시험에 하면 시계 합격해 사주겠다 이랬거든. 어떤 사람이 자고 있다가 선생님 시계 준다 했잖아. 왜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 했지. 내가 그냥 준다고 안 했잖아. 너 시험 치지도 않은데 뭘 시계 달라고 하냐? 라고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뭐 다투는 자, 다른 말로 효력을 뭐 부인하는 자, 효력을 뭐 다투려는 자, 효력을 뭐 부인하는 자, 누가?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아니.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고? 아까 1번은 성취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시계 받으려고 성취가 중요하다. 2번은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아직 뭐도 시험에 그 친구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아니. 아직 시험도 치지도 않는데 뭘 시기 달라고 하냐? 효력을 뭐 하는 자? 부정하는 자? 효력을 뭐 다투는 자? 됐습니까? 효력을 뭐 저지하려는 자? 효력을 뭐 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 뭐 그렇게 표현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기한 잠깐 쉬었다.